오케이. 두 번째 사연은요. 지인의 추천으로 와우웨듀 인강을 수강하고 전남교육청 조리직 경력 채용에 최종 합격하신 영덕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해서 후기를 쓰게 됐는데 지금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경력 경쟁 시험이라 공개 채용 시험 과목보다는 적은 과목수였지만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막상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보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공부하는 것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외우고만 있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생각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와우고시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준비할 때는 인강까지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8년도 조리직 시험 공부는 책만 구입해서 혼자 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또 현재는 급식실에서 재직 중이라 혼자서 퇴근 후에 집안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공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올해에는 4월이 다 돼서야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공개 채용 시험을 응시해야 해서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 법규를 봤지만 올해는 경력 경쟁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돼서 사회와 위생관계 법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생관계 법규는 작년에 조금 해서인지 괜찮았지만 사회는 처음 시작하는 거라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강을 신청하고 이현재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 조금씩 부담감도 줄게 됐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힘든 부분이 경제였는데 제 나이에 모두 이해하기에는 힘들겠다 싶어서 경제는 기본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생각대로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생관계 법규는 처음 교재를 받아보고 저걸 언제 다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시험 보기 전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이영화 선생님의 꼼꼼한 강의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시험 과목의 방대한 양을 잘 요약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쪽지캐처럼 뽑아주신 문제들이 정말 그대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내년에 도전하려고 준비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강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전하시는 후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저도 도전했듯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루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영덕님의 후기가 와우에듀로 도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세 번째 사연은 학교에서 현역 조리사로 근무하다 3월부터 와우고시 인강을 수강하고 3개월 만에 경북교육청 조리직에 초단기 합격을 하신 주부 영숙님의 사연입니다.